여론이 악화되고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방탄 김은경 혁신이 자체가 위기에 봉착하니 이 대표가 마지못해 내놓은 혁신 쇼의 하이라이트가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쇼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? 언제 그랬냐는 듯 말 바꾸기로 상황을 모면하는 일이 일상인 정치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기에 그 말의 진정성에 더욱이 의심이 갑니다. 지난 보궐선거 당시에 공언한 바 있었지만 최소한의 염치와 부끄럼 없이 말을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? 이 대표의 현란한 말 바꾸기 쇼에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.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하니까 진짜 포기하는 줄 알더라 라면서 국민 기만하는 일이 없기를 꼭 이재명 대표가 행동해 주길 바랍니다. 이재명 대표가 느닷없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합니다. 이미 국회에서 온갖 특권을 다 누리며 방탄으로 범죄를 비호해놓은 이들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아닙니까? 돈봉투 범죄 공모 대화가 전 국민께 고스란히 생생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켰으니 국민 여론이 민주당을 곱게 볼리 만무합니다. 여론이 악화되고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방탄 김은경 혁신이 자체가 위기에 봉착하니 이 대표가 마지못해 내놓은 혁신 쇼의 하이라이트가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쇼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? 언제 그랬냐는 듯 말 바꾸기로 상황을 모면하는 일이 일상인 정치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기에 그 말의 진정성에 더욱이 의심이 갑니다.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는 지난 보궐선거 당시에 공언한 바 있었지만 최소한의 염치와 부끄럼 없이 말을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? 이 대표의 현란한 말 바꾸기 쇼에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.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표는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말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니까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면서 말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던 예가 떠오르기도 합니다. 훗날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 대표에게 진짜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하니까 진짜 포기하는 줄 알더라라면서 국민 기만하는 일이 없기를 꼭 이재명 대표가 행동해 주길 바랍니다.